그것을 알려드림.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삐 소리 후 부과되는 요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전화기가 꺼져 있거나 계속 안 받으면 삐 소리 후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라고 하죠. 근데 그 통화료가 1분에 얼마가 부과됩니다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는 알려주지 않고 그냥 통화료가 부과된다고 불확실하게 말을 해서 후다닥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던 적이 있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다들 그 요금이 얼마나 부과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요금이 얼마 부과되는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삐 소리 이후 부과되는 걸 여러 번 하고 나서 이번에 명세서를 확인해보니까 소리샘에 관련된 목록이 없었어요. 왜 따로 부과되는 금액이 표기가 안 되는지 알아보려고 예전에 통신사 쪽에 있었던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직접 그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삐 소리 이후 음성사삼으로 연결됩니다. 연결된 후에는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이거 안녕하세요? 아 이거지 이거 그러니까 이 통화료가 부과된다는 거 그게 얼마인지 지금 제 친구를 만나러 왔고요. 여기 근처 놀이터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와봐 빨리. 아씨 일단 인사드려. 아 안녕하세요. 제 진용진 친구 장진우라고 하고. 아 긴장이 돼가지고. 긴장하지 마. 아 이제 가족 가족들 보이루? 아씨 통화 있잖아. 통화 걸면 만약에 그 사람 전화를 안 받아 그러면 삐 소리 후 얼마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하잖아. 요금이 부과됩니다. 얼마가 10초당 100원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아 그거는 얼마가 부과되는 거야 대체? 내가 했을 때 뭐 초단위 뭐 분단위 그렇게 배우진 않았고 내가 그때 배웠을 때는 그러니까 시간으로 쳐 시간에 7128원 이렇게 한 시간? 어 한 시간에. 근데 그 무제한 요금제일 경우에는 그 돈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배워? 그렇게 배웠었지. 근데 무제한 전화 무제한이면 상관없나? 어 무제한이면 돈이 따로 나가진 않고. 친구의 말에 따르면 무제한이면 요금이 따로 나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한 시간에 7128원 1분당 118원 정도라고 배웠다고 해요. 직장을 잘 그만둔 게 아니라 그만둘 때 토꼈다고 해요. 그만큼 확실하게 신용할 수 없어서 제가 직접 통신사 3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삐소리가 나는 거는 소리샘이라고 하고요. 본인 요금제의 통화료가 부과가 됩니다. 초당 1.98원이에요. 그래서 네. 이게 만약에 1분 단위로 했을 경우에 고객님 부가세 포함 118원 정도가 되시네요. 본인의 사용하는 요금제마다 다르기 때문에 요금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삐소리가 끝난 다음부터 바로 이제 시간이 측정이 들어가게 돼요. 첫 번째 통신사는 저의 친구 말대로 1분당 118원이 맞았습니다. 무제한 요금제는 똑같이 과금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보기에는 초당 고객이 1.98원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만약에 1시간 정도 고객이 뭐 과금되거나 했을 때 요금은 이제 6,500원에서 7,500원 정도 사이 요금이 나옵니다. 혹시라도 고객님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통화 무제한이라고 하면은 상관은 없거든요. 한 달에 기본 무료 통화가 제공되는 요금제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기본 통화량에서 이제 차감이 돼요. 여기도 역시 가격이 똑같았습니다. 단지 다른 건 통화량에서 차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었어요. 마지막 하나로 전화를 걸어봤어요. 제공량을 만약에 다 쓰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네. 요금이 나오는 건데 그것도 요금제에 따라 요율이 다르기 때문에 네. 아, 보통은 1초당 1.8원씩 청구가 되는 게 추가 요율이기 때문에요. 네. 네, 이렇게 계산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세요. 오늘의 결론, 삐 소리 후 부과되는 요금 1초당 1.98원이고 1분당 118원이다. 무제한 요금제는 상관이 없다. 요즘에 데이터는 몰라도 통화는 무제한 요금제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혹시 무제한 요금제이신 분들은 겁먹고 끊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아는 게 힘이네요.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알아보긴 그렇고 시간 쓰고 싶지 않은 궁금증을 댓글이나 밑에 주소로 적어주시면 그 궁금증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